자, 오늘은 영어 성경을 읽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 전치사 인아이엔아시죠 영어 전치사 인의 용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에, 이런 것들을 좀잘 번역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저 때는 중학교 때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영어를 배웠어요.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여러 종류의 전치사가 있다.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전치사가 뭔가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정의를 찾아봤더니 명사나 대명사 앞에 놓여 다른 명사 대명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 품사를 전치사라 그런다. 여기에는 in, on, of, behind, about 이와 같은 것들이 전치사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 킹제임 성경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어로 다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 좋은 거예요. 또 영어 킹제임 성경이 아니라 해도 지금 온 세상이 영어 세상이니까 NIV든 아니면 뭐 뉴킹제임스 버전이든 뭐든 어쨌든 영어로 다 성경을 읽으면 워낙 기존 성경 안에 오역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읽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영어를 읽으면서 이런 이 인과 같은 그 전치사가 영어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잘못 읽으면은 정말로 엉뚱한 번역이 나와요. 엉뚱한 번역. <laughs> 이게 나오니까 제가 번역을 어쨌든 30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성경 번역하면서. 자, 이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생겨서 그래서 예, 인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영안사전으로 가서 인을 한번 쳐보시면, 인이 글쎄 뜻이 1 5 가지가 있어요. 인의 용례가 1 5 가지가 있어요. 우린 인그러면은저 사람은 한국에 삽니다. 그러면 he lives in Korea. 에, 어디 속에서, 어디 안에서. 되게 인은 다 그거로다만 생각하잖아요. 인 그러면 안에서, 속에서, 이거 이게 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첫 번째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 한번 가셔서 오늘, 제 말이 맞나 그런가를 보기 위해서 그냥 아래 한글 가면 사전이 있으니까 거기 영한사전 거기 가셔서 인 치면은 열다섯 개가 나와요. 인의 용례가.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읽다가 인이 나오면 무조건 다 속에서로 번역하면 그거는 그냥 완전히 오역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인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수천 번이 나오니까 이 인을 좀잘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성경에는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냐. rejoice, 기뻐한다. 그렇죠. glory, 네, 자랑한다. 네, 그 다음에 pleased, 역시 이것도 기뻐한다. glad, 기뻐한다. 이런 뜻이고, 영어로 delight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I delight in the word of the Lord. 내가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여기 delight 다음에 in이 나오니까 주의 말씀 안에서 기뻐한다. 이거 완전히 이게 오역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rejoice, glory, pleased, 그 다음에 glad, delight, joyful, 이런 다음에 in은 자동으로 나오는 i 이에요꼭 붙어야만 되는 i 이에요 이런 거를 속에서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러면, 에그러 엄청난 에, 오역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과 달리 영어 이런 단어들은 여러 가지 이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i 나오면 15개 중에 어떤 용내에 속하는가를 잘 보고 이제 번역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이 건강과 생명에 쓴 글을 봤어요. 그분이 영문과 교수예요. 영문과 교수. 아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나는 내 아내를 기뻐합니다. 이거를 I rejoice my wife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I rejoice 맞는 것 같잖아요. rejoice 기뻐한다 내 아내를. 그러니까 I rejoice my wife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편집자한테 전화해서 아 이니 붙어야지. I rejoice my wife. I 틀린 영어다 c e 아유 죄송합니다. 거기 j o i c 붙여놓지 않았는데 예, 인이 맞 o 인이 e my wife. 내 r 내아 o i c 아내를, 좋아한다, 에, 아내를 사, 에, 기뻐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joice 다음에 인 p l e a s e 다음에 인 j o y f u l 다음에 인 g l o r y 다음에 인 딜라이트 다음에 인 이렇게 붙는 거는 그 인을 안에서로 번역하면 안 되고 그게 그냥 하나로 붙어 있는 거다. 이걸 저가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위조이스도 환영되어 아, 영한 사전 이제 가서 보면 기뻐하다, 좋아하다, 축하하다 가서 보면 그 다음에 에이시 붙고 오버가 붙고 인이 붙어서 이세 가지가 붙어갖고 에 그래갖고, 기뻐하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용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참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I rejoice in good health. 예, I rejoice good health. 그러면 안 되는 거고, I rejoice in good health 이렇게 해야 제가 지금 건강하게 건강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공을 내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i rejoice in his success 해서 i n 을 거기다 붙여야지 i rejoice in his success 그러면 그 콩글리시예요. 그건 성경에 맞지 않고 용례에도 맞지 않고 영어 쓰는 사람 그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rejoice 다음에 i n 은 그런 용례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에,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글은 2009년 5월 9일에 써놓은 글이에요 2009년 5월 9일 지금부터 13년 전쯤에 하도 답답한 그런 일이 있어서 전지사인 이런 것좀 좀 제대로 번역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써놓은 거예요 에, 뭐라고 이제 썼냐 질문이 전지사인에 대한 번역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하고 말씀보존학회 한글 킹제임스 성경하고 여러 곳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에 그런 질문이 이제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한 거예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관용구를 정확하게 번역했으나 말씀보존학회 성경은 그 부분에서 오역을 했습니다. 키바이블에 제가 올려 놓은 글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 당시 2009년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 갔다가 한 분이 어떤 이상한 교리를 말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말씀보전학께서 만든 한글 킹제 성경을 인용하기에 그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기본 영어에 해당되는 건데 영어 성경을 접하는 분들이 쉽게 실수를 할수 있고 또 그렇게 실수한 게 그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인의 용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가서 한번 여기 파워포인트 넘겨주시죠. 거기 파워포인트 넘기세요. 예, 가서 보면 누가복음 3장 22절 거기 가서 보니까 킹제임스 험정의 성경에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 같이 그분이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거기 가서 보면 영어로 in the I am well please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도치가 된 거야.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대로 쓰면, I am well pleased in thee. 이렇게 된 건데, in thee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집어 넣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in thee, I am well pleased.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성경도 그렇고, 우리 킹잼 성경도 그렇고,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리스 다음에 그 다음에 인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그 다음 장또 넘겨줘 보세요. 예. 거기 가서 보면 말씀 보존할 게 한글 킹잼 성경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내 안에서 여러분 예, 어떤 사람 얘기한 내가 너 안에서 너 안에서 너를 기뻐해 아니면 하, 그런 말을 우리 말도 쓰질 않고 아 그런 말 쓰는 그런 용례가 어디가 있어요? 너 안에서 에, 그 안에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기 보니까 내안내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번역이거든요. 영어 번역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번역이에요. 근데 이런 번역상의 차이를 그냥 강구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사랑한다 그러고 이런 분들이 뭐 NIV도 그렇게다 가서 볼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저거를 내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읽게 되면 그거는 그냥 완전히 딴 뜻이 되고 많은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거 나타나는 동사나 형용사는 delight도 있고, rejoice도 있고, joyful, joy, pleased, joyful, 뭐, 딜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뒤에 반드시 in이 오게 돼 있다, in. 그거를 꼭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한번 가서 다시 또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거기 한번 보세요. I delight in the law of, the, law of God after the inward man 이랬잖아요. 여기도 내가 속 사람을 따라,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한다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속 사람을 따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영어의 딜라이트이님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 이런 데도 그래서 펜사콜라 이런데도 제가 이제 학생들을 보내고 그래 뭐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고 오잖아요. 딜라이딘 이거 하면은 안에서로 자꾸 번역을 해 오는 거예요. 이건 안에서가 아니다. 이건 안에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지. 이 이는 같이 있는 이이지. 이건 따로 떨어져 있는 이이 아니다. 여기 딜라이딘 개혁성경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여긴 말씀 보존할 때도 똑같이 했어요 내가 속사람을 다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다 여기 이는 제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조이풀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9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And my soul shall be joyful in the Lord 그 다음에 He shall rejoice in His salvation 조이풀 다음에 이이 붙었고 o 조이스 다음에 이이 붙었잖아요 그 킹제임 성경은 그러므로 내 혼이 주를 기뻐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i 스는 마이 소울이에요. 마이 소울을 이스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내 혼이 예,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이풀 인 예, 그다음에 리조이스 인 이렇게. 근데 말보에 이런데 킹제임 성경은 내 혼이 주를 즐거워하면 뭐 즐거워하나 기뻐하나 다 괜찮으니까 번역이 잘된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구원 안에서 기뻐하리 이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의 구원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의 구원을 이게 그래서 인 리조이스 이런 데 아무 이렇게 붙는 것이 그것이 하나로 통째로 번역이 돼야 되는 거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가서 한번 가서 보겠어요. 아가서 일장 사절. 아가서 일장 사절도 거기 가서 보면. 중간 만 읽겠습니다. We will be glad and rejoice in thee. Yeah, glad 다음에도 원래는 in t h e 가 붙은 거고, rejoice 다음에도 in t h e 가 붙었는데, in t h e 가두개 붙을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만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런 킹잼 성경처럼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당신을 즐거워하리다이렇게 요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이걸 당신 안에서로 하면 이게 오욕이 되는 거다. 당신 안에서 기뻐한다. 내가 당신 안에서 기뻐한다. 그런 말이 우리 말에 없잖아요. 용례도 없고 영화에도 당연히 없고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Glad in, rejoice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를 당신을 기뻐한다 당신을 즐거워한다 에이런 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누리고 아내가 남편의 이런 모든 걸 누리는 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시편 118편 24절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일 학교 때 많이 부르던 이날은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이거, this is the day. 영어로 그런 거 부른 적 있으시죠? 거기도 가서 보면, this is the day which the Lord has made. 주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rejoice in it, glad in it이 같이 있는 건데 하나만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냐.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날을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건데, 그거를 그날에, 개혁처럼, 그날에 즐거워한다. 그러면 안 돼. 그날에 즐거워하는 거 아니라, 그날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말씀보존학회도 마찬가지고, 저런 식으로 저 이인을,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예. 그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럴 때 이는 같이 따라서 이제 붙는 거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플리스도 똑같아요. 기뻐한다는 이야기니까. 예, 이어 신약성경 안에는 많이 나옵니다. 플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우리 한번 가서 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12장 18절 영어로 다 제가 이제 해놨어요 자, 킹잼 성경에는, in whom my soul is well pleased, pleased i 이 되어 있어요. 내 혼이 그를 기뻐한다. 그런 얘기예요그 다음에 nasb, 거기도 뭐로 되어 있냐. my soul is well pleased. 그래서 in well pleased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niv는 이거를 delight i 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delight나 pleased나 이게 같은 얘기예요그 다음에 today's living Bible도 delight i 으로 번역했으니까 그러니까 delight하고 그 다음에 플리 e 다 하고, 이게 다인을 취하면서 똑같이 기뻐한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를 조금만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다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가서 한번 번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킹잼 성경에 in whom my soul is well pleased. 이것도 도치가 된 거니까 my soul is well pleased in whom. 이게 whom이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니까 번역이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매우 기뻐하는 자,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를 봐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개혁도 잘 번역했어요. 말씀 보자랗게 이제 킹덤스 가서 보면 내가 택한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자를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는니라 이제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는니라 이런 것은 에참 이게. 에 참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이제 못 드리겠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글로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는데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여기 이제 적어놓진 않았지만 거기도 이제 가서 보시면은 거기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시간 이제 되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영어를 할수 있으면.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은 거죠. 거기 가서 보시면 한국말로 주가 이 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데 자랑하다 이거 할때 글로리 인으로 돼 있잖아요. 글로리 인 히스 위스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글로리 인 히스 마이드 이런 거를 예, 인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혜 안에서 자랑하지 말고, 그렇죠? 강력 안에서 자랑하지 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강력한 힘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글로리다 하면 인이예요 그냥,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을 안에서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럼 이게 오역이 되는 거예요. 오역이 되는 거다. 자,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죠? 하늘로부터 한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야, 그게 에, 온전한 그런 성경 번역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냐 성경을 또 직역을 해야 된다 직역 직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이제, 직역을 해야 된다고 극렬하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거기 한번 가서 보시면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렇게 돼 있잖아요. in the beginning.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 안에서. 여러분, 그 처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건 여러분, 이건 번역이 아니고, 이건, 이건 번역이 아닙니다. 이게 번역 자체가. 그런데 영어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데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직역을 해야만 영어 킹잼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빌리포서그러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가서 빌립보서 특히 한영 성경 있으신 분은 빌립보서 한번 보겠어요. 3장 1절. 3장 1절에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우리 영어 혹시 나오. 영어 적이네요. Finally my brethren rejoice in the Lord. To write the same things to you to me indeed it is not grievous but for you it is safe 이렇게 돼 있어요. Rejoice in the Lord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한거 배웠으면은 주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주를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주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기뻐해야 된다 개혁성경이나또 다른 성경처럼 주안에서 기뻐하라가 아니고 주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내 그런 그 용례가 이제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서비스를 더 해야 되겠네 우리가 한번 베드로 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 적어오진 않은 거지만. 베드로후서 18, 3장 18절 가서 보세요. 이런데 인이또 나옵니다. 이건 뭐냐하면 영어로 grow in grace and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에는 이거 이거를 안에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이게 안으로 이게 번역이 돼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하면서 교정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아니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 측면에서 성장하라는 그런 뜻이지 안에서가 아니에요. 이런 이런 어느 면에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감정적인 측면에서 이런거 이때 사람들그 인을 쓴단 말이에요. 인 그럴 때 인이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킹제임스 음정역 마제스티 에디션을 읽으시면서, 무슨 면에서가 남고는 인이에요. 인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는 거다. 요한 1서에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예, 여러 부분이 면에서 이렇게 번역이 돼어 있어.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성장해라 이런 얘기지, 안에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 찾아보시면 용례가 자그마치 15개가 있어요. 그 15개 이걸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어가 잘안 되면 여기 번역된 걸좀 읽으셔라. 그게 좋습니다. 영어가 안 되는 거를 여기 인을 다 속에서 안에서 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읽으면 본인은 엄청난 희열감을 느끼고, 야, 오늘 이렇게 이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다른, 여러분 그 안에서 기뻐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잘안 되면은 번역이 이렇게 충실하게 그도돼 있는 이런 걸 찾아서 아니면 같이 놓고 이렇게 보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가당치하게 빠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영어 성경 보는 거 제가 추천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영어 이 전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심해서 그렇게 읽지 않으면은 완전히 그냥 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